그래도 아이 고맙습니다. 박수 쳐주신 여러분들. 아이 그래도 진짜 첫 곡 치고 그래도 목소리는 잘 나온다. 시스템도 잘 맞춰지고 너무너무 좋네.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니까 소리가 엄청 잘 들리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나 이거 쳐보고 해본 거는 생전 진짜 아니 각설이 생활 20년 만에 처음이네. 맨 저런 흰색 텐트 저런 몽골 텐트 쳐보고 봤지. 여기 오니까 진짜 뭐 내가 가수 된 것 마냥 진짜 본무대 온 것 마냥 꼭 그러네. 진작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. 개코나 진짜 맨 우리가 벌어서 다 우리한테 오는 것 같지만은 전혀 안 그래요. 아까 우리 보라품바가 얘기했지만 이것도 대여했지, 지금 앉아 계신 의자도 대여했지, 여기 땅도 대여했지, 모니터도 대여했지, 기계도 대여했지, 전광판도 대여했지, 싸그리 대여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네. 돈이 들어가. 혹시나 저희한테 뭐 이렇게 뭐 하나하나 들어온다고 저것들 다 짜고 치는 고지도비다. 저것들 엄청나게 벌어간다. 이런 식으로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. 저희한테 떨어지는 건 요만큼 떨어지네. 요만큼. 그래서 더 열심히 대각박 흔들고 진짜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웃음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자 그러잖아. 여기 우리 삼촌들은 뭔 노래를 좋아하실까? 내가 아는 노래만 불러봤고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.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셔? 야, 웬만하면 신청곡 안 받아요? 이럴 때 기회예요. 좋아하신 노래 있으면 신청하죠. 뭐. 아이, 그놈의 안동역 내가 불린다가니까 불도 못 냈네, 아주 진짜. 그래요. 아, 이거를 불러드려야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뀔 것 같으네. 안동역인지, 공주역인지,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. 아이고, 세상에. 가요. 아우, 또 기분 좋으라고 노란 걸로 심사인장 마팡을 주시네. 아이, 고맙습니다. 땡큐. 감사합니다. 아이고 고마워요.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보이게 가운데다 딱 걸어놔야지. 보고 느끼시라고. 혹시나 부담 느끼거나 그러지 마세요. 마음에서 우러나시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안동역 갈게요. 우리 여기 우리 오빠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여기 오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죠? 맞죠? 형 아닌가 몇 표정이. 자 그래 안동역 한번 하고 자 그렇게 갑시다. 차렷 경례. 이 노래가 엄청나게 국민 노래네.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. 네,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갑시다. 알아 you
안동역도 괜찮았어요? 이것도 그 안동역도 이제는 좀 이제 좀 그런 건 이제 어차피 좀 조금 지나갔을 때 이런 우리 엄마 이런 거 신곡도 좀 배우시고 예. 그래서 내가 불러드렸잖아요. 안 그랬으면 내가 딴 거 들으라고 했을 것인데 워낙에 그 안동역 좋아하실 것 같아갖고 그거 불러드리고 또 우리 진성 가수님의 신곡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연결해갖고 불러드렸습니다. 마음에 드셨다면 된 거예요. 마음에 드셨으니까 또 이런 것도 보태주셨을 것이고 그렇죠?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자 이제는 깽가리로 한번 한바탕 또 놀아봅시다. 내 거 깽가리가 어디 갔냐? 근데? 우리 첫손님 아주 잘해주세요. 알죠? 우리 언니한테 만났기 잘 잡수시오.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내 이름 대놓고 드시오. 자 가봅시다. 아이고.
앉아 계시는 분들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또 박수 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아이고 또 우리 걸음분반이 어머님의 할머님의 아버님의 아주 가족분들 쭉쭉 통원하셨네요.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두 분은 어떻게 되시나? 아 형이요? 아 형 왠지 뒤통수가 똑같더라고. 아이고 그래도 야 이렇게 또 가족분들 이렇게 또 형이 동생 같다고? 아이 그런 말 하면 내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또 가족분들이 또 이렇게 오셨네요. 오늘 또 할머님도 그렇죠 생신이시라고 이렇게 또 가족분들이 다 오셨네요. 이렇게 할머님 예, 생신 축하드려요.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이렇게 또 우리 건우분반이 이렇게 나도 우리 친정 식구들 좀 이렇게 쫓아 좀 댕겨봤으면 좋겠네. 아,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? 또 우리 건우분반이 또 이따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잠시 좀 야 잠깐만 예, 잠깐만 아이고 이런 아 이런 걸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만 자시삼겨 오케이 그거 해달라고요? 아 그래요 지금 이 와중에 뭐 팔구석 없는 노래시고 혹시나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시삼겨 우리 김다나 가수님의 오케이 그 노래 오 진짜 오랜만에 저도 이 노래 불러보는 것 같아요. 그럼 신청곡 해주셨으니까 열심히 또 불러드릴게요. 자시삼겨 혹시 그 앉아 계신 우리 언니 아들도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신청하셔요? 아 내가 아니고 우리 건우품반님 보러 왔구나. 아 왠지 좀 삐까뻔쩍 하시더라고 뭔가 몸매부터 해갖고 얼굴부터 해가지고 우리 건우품반님 같아. 잘생겼지. 몸매 좋지. 색소폰 잘 불지. 공연 잘하지. 자 그래 우리 품반님들 우리 좋아하시는 이렇게 사장님들은 진짜 품반님들 다 닮아가는 것 같아요. 맞죠? 다 격이 다르고 품이 있고 명품이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오케이. 자 그러면은 자취삼겹 갑시다. 렛츠고. 열심히 불러드리겠습니다.
들으셨어요? 아유, 고마워요. 이렇게 또 여기 오셨으니까 또 좋아하는 노래 한 곡도 듣고 가면은 진짜 좋죠, 좋죠. 자, 그러면은 이제는 장구를 좀 내줘요. 장구를 내주시고 와마 여기가요. 그래도 날은 좀 선선해졌는데 여기서 공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뭐야 비닐하우스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조명도 조명이고 양 사이드를 막아놓은 데다가 군형이 바람군형이 통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 엄청나게 덥네요. 그래도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와서 다행이지 여기서 좀 더 두꺼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아유, 자 그러면 이제 장구로 이제 또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. 아까 깽가리는 천둥 번개, 천둥 번개라 뜻하고 이걸로 애군을 물리쳤더라면 이제 장구로 갔다가 여러분들의 여자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시간, 장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거기 저기 안 돼 있어? 그 밑에 거 봐봐. 오케이, 그걸로 오케이. 이제는 그래요.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나올 노래가 비우자라는 노래입니다. 마음을 비우고 살면 편하고 이 술잔 한 잔 그치고 비우면은 그것도 편하고 그렇죠. 내 독에 마음 안 좋은 것들 담아두고 있어봤자 내 폭병만 되더라 이 말이요. 저도 엄청나게 소심해요. 얼굴이 좀 깊박하게 좀 꼬라 좀 있게 생겼긴 했어. 또 얼굴만 그럴 뿐이요. 속은 진짜 소심해갖고 이것궁 저것궁 막 담아두고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맨날 아파요. 근데 이거를 딱 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살만하더라고요. 얼마 안 살아봤지만은 우리 그냥 편안하게 마음 비우고 살자라는 뜻에서 우리 비우자라는 노래 한 곡 하면서 장구 한 바탕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마음 편하게 삽시다. 비우자 렛츠고. 너무 나아가세요. 안주 하이라이 하이라이
내가 술 한 잔 못 먹는 여자요. 아, 또 마시자 마시자 해갖고 막 내가 뭐 마실로 먹는 여자는 아니고요. 요만큼도 못 먹는 여자니. 진짜. 예, 오라고요. 아, 오라면 갈게요. 잠깐만 기다리시오. 아이고야. 아이고.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. 아, 나 이거만 줘도 돼요. 이것만 줘도 돼. 이따가 우리 걸음 폰방이 망쳐주시오. 고마워요. I love it. Thank you. 아,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. 네네네. 딸랑딸랑다. 아이고, 종철이. 우리 종철이, 우리 스페나. 우리 종철이께서 또 사랑의 후원을 또 주셨네. 오늘 또 와보, 첫 사드로 이렇게 나왔는데, 그래도, 밑바다로 꼭 들어오시더라고. 우리 바리스타님, 또 종철님, 또 우리 무신님 오늘 하루 또 고생 부탁드립니다. 종철이, 갑니다. 시작. 하트. 아우, 야, 종철이, 사랑의 후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I love you. Thank you. 감사해요. 이제는, 아, 가인 불러달래? 우리 저기 종철님께서. 아, 이제 오라버니에서 이제 가인으로 바뀌셨어요? 그래요. 이제 좀 공목을 좀 바꿀 때가 됐네. 맨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거지만 좀 이렇게. 예! 땡큐. 아, 저한테 그런 거예요?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이, 시선은 내가 아니라 우리 건우 군발만 돼가 있는데? 아니, 이거? 아이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알라고, 땡큐. 아, 자, 그러면은, 이 시점에서 뭘 해드려야 또 좋아하실까? 우리 좀 아, 그래. 이 시점에 나 숨 좀 쉬는 시간 갑시다. 그 시간이 뭔 시간이냐? 엿 먹는 시간. 내 목구멍도 쉴 때가 돼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의미로 여기 한번 묶고 갑시다. 우리도 여기 고맙습니다. 날 사랑하신다
웃는 소리가 좀 나오네. 아유, 그나저나 지금 앉으신 우리 오라버니들 참 타이밍 좋소야. 왜? 옆하는 시간이 끝났거든.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옆하는 시간이 딱 지나서 오실까? 마음 같아서는 아예 먹여놓고 가고 싶긴 한데, 거기서 먹였다가는 괜히 나쁜 년 될 것 같고, 조금 더 보여드리고 옆하는 시간 갈게요. 알았죠? 자, 그러면은, 보니까 분위기를 좀 봅시다. 또, 내 분위기를 좀 슬렁슬렁 가고 있어요. 왜냐면은, 지금 막 분위기는 막 올려야 되긴 하는데, 이제 좀 착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네.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보고, 오케이, 오케이. 나랑 통했다. 통했다.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. 우리 축제날 민요가 빠지면 안 됩니다. 그렇죠? 민요 메들리로부터 해가지고, 이제, 그때 그 시절, 어릴 땐 그때 그 시절도 찾아보고, 이제 세상 모르고 살았을 때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, 이제 깽거리도 치고, 역가이도 치는 시간으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이런 공주 대백제전에 오신 모든 관광인 여러분들, 시민 여러분들, 또, 저기 동포 여러분들 늘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고 웃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그러실 분들만 다 같이 박수와 함성. 박수 안 치는 분은 집구석에 우원이 있는가 봐요. 아무래도 다 같이 박수와 함성 갑시다. 가자. 내 눈이 없는 소리
Yeah.
지금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태주시고 또 엿사주시고 하니까 막 미쳐미쳐 날뛰고 있잖아요. 저는요 그 자그마한 성의와 또 이렇게 보태주신 거에 진짜 열과 성을 다합니다. 에 언니! 어디 가요? 아, 어디 가는데요? 아이씨 일단 우리 고노품바님도 보고가지고 그 사람 못 찾고 그냥 일어가시네? 아 그래요 그래요. 그러면은 저 우리 고노품바님 나오기 전에 그래. 시간이 없구나. 그래. 그러면 나는 그러면 한 곡만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적어주라. 남남으로 만나서. 왜냐면은 이 진짜 품바 한마당이 그래요. 올 때는 혼자 왔을지언정 갈 때는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 그런 데입니다. 예. 막 부킹해갖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. 한마음이 돼갖고 간다 이 말이요. 이런 데서 웃고 즐기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다 보니 그렇게 막 이렇게 화합이 돼서 이렇게 절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 그런 사이입니다. 그래서 남남으로 만나서 저희들은 가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곡 한 곡 하고 우리 건우 분반님 모시도록 할게요. 차렷 경례. 남남으로 만나서 살아왔던 날 속에 항상 믿어있었던 것을 잊고 살아왔나 봐. 남들 보는 앞에서 슬퍼졌지만 말 못하는 너의 사연에 수없이 울어졌다. 이게 살인이었나봐. 이게 세상인가봐.
여자로 태어났어. 세상에 받은 상처럼 아니었습니다. 네, 우리 또.